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머나먼 바로 포천에 왔습니다.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채니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오브입니다. 네 이렇게 어부님이랑 그 다음에 채니 아빠 형님이랑 같이 보트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한탄강에서 통발로 나오는 그 생물을 가지고 민물탕인가요 오늘? 그렇죠. 민물 잡탕이든 뭐든 간에 한번 같이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리 렛츠기리.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렛츠기리 탈게요. 가서 통발 엄청 주워야죠. 아니 줍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야죠. 와 이 풍경 너무 좋다. 와 여러분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저거 한번 해야지 저거 이제. 응? 진짜 사나이요? 어, 가짜 사나이. 시간 더 나갈 것 같아. 와 여러분들 여기 풍경 보이세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바로 한탄강입니다. 이곳에서는 합법적으로 내수면 어업법을 확실하게 이게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들어가서 업을 할 수가 있고요. 요번에도 역시나 불법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 와, 좋다. 오! 평소에 청년 어부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진짜 어업을 하시면서 장사도 하시고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신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허가를 이제 업으로 내수면 법에 의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업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우와 신기하다. 아 이런 식으로 여기 애기자라도 있네. 저기 보이세요? 저기 애기자라가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이 잡혔어요. 통발 엄청 크네. 보통 이게 되게 큰 게 많이 나와야 기분이 좋으시죠? 와 쏘가리다. 잡곡이 좀 많이 나와요. 쏘가리. 쏘가리랑 동사리랑 납자루. 어 이게 뭐죠? 돌고기요. 아 돌고기 엄청 크다. 와 자라. 조심하세요. 와. 그니까 저 예전에 한 물릴 뻔했는데 이만한 자라는 처음 보네요 진짜. 자라는 아이고 모래가 많아야 네. 우와 야야야야야야 보통 자라는 풀어주시죠. 풀어주세요 지금. 네네 자라는 보호종이라서 자라. 야 벌써 첫 투망 아니 첫 통발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붕어도 나왔네요. 모양만 살려줘요 작은 거. 야 너무 좋다. 갑자기 어부님 멋있어졌어요. 아 이게 뭐든지 일을 할 때 자신의 매력이 뽐내는 법이죠. 뿜뿜 일하는 중인데 멋있나요? 어? 저도 일하는 중인데 멋있나요? 멋있어. 아 네. 왜요? 오 그쵸? 왜요? 오 수고했습니다. 뭐가 커요? 와 대박. 이야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와 얼굴이 다 튄다. 와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통발인데 오늘 대박이에요. 저거 두치예요 뭐예요? 두치랑 쏘가리요. 두치랑 쏘가리. 네. 와 와 대박이다. 우와. 야 오늘 배불리 먹고 갈 수 있겠는데요? 전 납자루만 100마리 먹어야 되나. 네, 쏘가리 회 가십니까? 쏘가리 회요? 네. 아 저는 뭐 다 잘 먹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우와 와 쏘가리 이거 진짜 크다. 33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13 오 33 되는 것 같아. 32네. 응 아니야. 응 틀렸어. 와 모래무지 진짜 크다. 그리고 참마자라는 토종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동자개라고 합니다. 야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유네스코는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어느 지정이 되면은 그 구역을 굉장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세계 각국 나라에서 다분히 노력을 하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2020년 7월 7일부로 지정된 이 한탄강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여기에는 아무런 미끼도 안 넣는다는 거예요. 넣지도 않지만 이렇게 통발 안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보호종이 잡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보호종
마라랑 또 얼음치. 아 저기 얼음치. 아 얼음치요? 네. 아 풀어주죠. 풀어라. 다 괜찮다며. 아 좀 풀어주고 싶어서. 빨리 가라.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가. 안녕. 야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풍경 보이시죠? 사실 이 풍경 담으려고 왔는데 겸사겸사. 어우 그림 좋네요 어부님. 그래요? 네, 청년 어부 검색해서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 이게 뭐라고 하셨죠? 모래서구를? 모래내. 모래내라고 하나요? 네. 정식 명칭인 거죠? 그냥 여기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이렇게 모래사구 이렇게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와 이렇게 있다라는 자체가 좀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잠깐만요. 여부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인성 문제 있어? 여기 외래 어종은 안 잡히나요? 아, 여기 베스. 베스 블록이? 어쩔 때 잡아요.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데 통발에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많지는 않아요, 그치? 아, 다행이네요, 여기는. 저거, 그, 뭐지, 그거? 블루길. 네, 블루길. 아, 블루길도 있어? 네. 여기에 저것도 많아요, 수달. 아, 수달도 많아요? 네, 수달 많아요. 야 제가 가장 최근에 수달을 보고 왔는데 그 귀요미들. 아, 영상 꽃게인가요? 네. 여기도 산다고 하네요. 오, 저건가요? 네, 저거요. 야 색깔이 다르다. 잡아서 보여드려요. 흉보다 안 무서워. 맞아요. 아 진짜요? 동화뱀 어떻게 만져? 동화뱀 귀엽잖아요. 아, 얘도 귀여운데? 아 역시 동물 차별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저랑 좀 안 맞아요.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기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와 이런 곳에서 지금 배로 이렇게 타고 있다라는 자체부터가 아 좋은 기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뭐야? 대박이다. 우와 장어다. 우와 크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금어기잖아요. 그 장어가요 여러분들 금어기가 10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금어기인데요 그 통발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와 이거 민물장어. 이별의 와. 야 진짜 크다. 까매 배때기야 까매. 자 바로 풀어줄게요. 간다. 잘 가. 다시 들어가라. 진짜 나라 잃은 심정이 이 심정이야. 아 냄새부터가 좋다. 근데 요번에 이렇게 네. 체험을 했는데 그거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었어요? 아, 어부 고기잡이 체험. 아, 그 어부 체험은 그 청년 어부님 그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 식당인데 청년 어부님께서 샛별 가든이죠 이름이? 세천가든. 아 세천가든. 세천가든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거기 검색하고 오시면 여기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와. 맥인 줄 알았어요. 어우, 너무 많이 먹네. 이건 이따가 먹어야겠다. 매운탕 맛 진짜 끝내주네요. 매운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제가 먹는 게 껍질인데 바다에 있는 우럭이 있는데 이건 민물 우럭. 그냥 맛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비린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안 나고요. 와 알차 있네. 와. 한번 드시고 평가 좀 한번. 뭐라 그래야 되지? 오! 일반 저기 바닷게랑은 틀려와 맛이. 아 진짜 달라요? 응. 아 나도 하나 까먹어 봐야겠다. 특유의 흥미나 비린내 전혀 나지 않고. 맛있다 맛있다. 아, 와 이거 암컷이네. 암컷이라서 알이 다 차 있어요. 게 내장 맛이 좀 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맛있네요. 특유의 흥미나 비린내는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없어요.